고통스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나아가 수명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물질에는 약효뿐 아니라 부작용을 가진 물질도 함께 포함돼 있어 경련이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했고요. 미생물에 의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에 인류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식물, 동물, 광물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약효를 가진 단일 성분만을 따로 분리해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지금의 약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현대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로 취급되는 모르핀입니다. 1806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제르티르너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에서 알칼로이드 성분을 따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모르핀이라는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게 되는데요. 모르핀의 뛰어난 진통과 최면 효과에 의해 1850년대부터는 주사 형태의 마취제가 사용되었고 이는 다양한 수술법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통제의 대명사 아스피린은 최초의 인공합성 화학의약품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 함유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독일의 화학자 헤르만 콜베가 살리실산의 구조를 밝혀내면서 인공 살리실산을 제조하게 되었고 이후 1897년 독일의 펠릭스 호프만이 먹기 편하고 위 점막의 자극을 줄인 최초의 아스피린을 개발하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줄여주는 약으로, 질병을 낫게 하거나 예방하는 약으로, 또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약으로.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약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구매액은 약 49만 원. 전체 판매는 24조 5,600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3년보다 2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천조 원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력도 쟁쟁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5만 개 정도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약 개발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5만 개의 그 약물이 모두 신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 중에서 기껏해야 10개 미만이 신약이라고 하는 물질로 개발이 돼서 이것이 상용화가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조에서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10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요. 개발에 필요되는 소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란 한 예로 말라리아 치료 물질을 발견해 2015년 중국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중국의 전통 의학연구원 투유유 교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투유유 교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 2000종이 넘는 식물로부터 말라리아 치료제를 조사해오다 비로소 길가에 흔히 자라는 개똥 속에서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말라리아 억제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질 속에는 항말라리아뿐 아니라 항바이러스, 항암 등의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개똥 속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 자체가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성분들을
하나하나 추려내어 말라리아에 효과적인 성분만 골라내면 항말라리아제라는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성분에서 약효를 개발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존 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같은 약에서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는 측면도 신약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 화학성분의 항암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폐렴이나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경우 면역기능의 활성을 조절하는 항염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넘쳐나는 이 시대. 전문가들은 좀 더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 몸 안에 활성산소부터 없앨 것을 권고하는데요. 활성산소란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로 현대인의 질병 중 90%가량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산소가 더 잘 쌓인다고 합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그 면역 기능을 항상 유지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또 암세포의 발생이나 진행, 나아가서는 노화를 예방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화 예방과 불로장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약품들.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길 기대해봅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 의료 영상기기입니다. 인체에 일정한 에너지를 투과할 시 인체 내부의 밀도와 성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몸속 상황을 확인하는 기술인데요. 의료 영상학은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킨 분야이기도 합니다. 몸속을 찍는 영상의 시작은 엑스레이에서 시작됩니다. 1895년 독일의 과학자 비렐름 렌트켄이 물질을 잘 투과하는 X선을 발견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을 수술하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렌트켄은 이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최초로 수상하게 되죠. X선은 밀도가 높은 조직에 닿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조직 내로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뼈는 X선을 흡수해 하얗게 보이고 밀도가 낮은 근육과 장기는 X선을 덜 흡수해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로 뼈의 골절, 모양, 간격, 관절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신경과 근육, 인대 등의 세밀한 관찰은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결핵이나 종양 등 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인체의 내부를 한 장의 평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1970년대 초 미국의 앨런 코맥과 영국의 고드프리 하운스필드에 의해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장치, 즉 CT가 개발됩니다. CT는 인체의 한 단면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수평, 수직의 단층을 3차원 구조로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엑스레이보다 높은 해상도로 척추를 비롯해 머리, 폐, 심장, 혈관에 이르기까지 인체 모든 부위를 관찰할 수 있지만 문제는 X선을 이용하는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 노출이라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방사선의 허용 수치는 1년에 1밀리시버트이고 해당 엑스레이의 방사선 양은 0.1밀리시버트 정도로 방사선은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CT의 방사선 양은 해당 평균 14밀리시버트나 되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암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피폭량을 5분의 1 이하로 줄인 저선량 CT를 활용하거나 무분별하게 CT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단점을 보완한 영상기기가 MRI입니다. 사람을 큰 자석 속에 넣고 강한 자기장과 라디오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해 인체 내에서 알려주는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다시 영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CT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근육, 연골 등 연부 조직을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등 뇌신경계 영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RI는 자석의 세기 단위인 테슬라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주로 1.5에서 3테슬라이고 7테슬라 MRI는 일부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1테슬라는 1만 가우스로 지구 자기장인 0.5 가우스에 비교하면 7테슬라는 엄청난 세기의 자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테슬라는 0.1mm 이하의 뛰어난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3테슬라와 7테슬라로 찍은 뇌와 혈관의 사진을 대조해봐도 선명도에서 확실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은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뇌촬영을 전용으로 하는 11.7테슬라급의 MRI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영상 분야에서 또 한 번의 기술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MRI는 주로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뇌사진, 뇌의 구조 정보를 가지고 치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심 영역이 있어 해마라고 해서 해마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뇌가 전체 수축도가 얼마인지 또는 뭐 종양 같은 경우는 실제 구분이 가능하죠. 지금 중요한 건 조기 진단이 되는데 조기 진단을 하려면은 구조가 이미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려면은 좀 더 선명한 뇌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11.7테슬라가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 없이 3차원 영상으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의료 영상기기.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이 첨단 사진기가 또 어떤 기능으로 진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이 보완해주고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가 그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지만 언어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의사소통기구 AAC입니다. 문자형, 그림형, 키보드형의 세 가지 중 알맞은 유형을 선택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글씨나 그림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출력이 되는 원리인데요. 엄마. 밥 많이 주세요. 엄마 밥 많이 주세요. 600여 개의 문장과 단어,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아이콘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생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 좋아요.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위치나 특수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해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이나 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라면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초록색의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마우스 커서도 따라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면 마우스가 클릭. 루게릭병을 포함해 온몸이 마비되는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가 바로 눈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고안하게 된 안구 마우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미국의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템트를 위해 동료들이 눈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장비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에게 희망의 날개가 되어 현재도 눈동자로 그림을 그리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경 위에 웹캠을 부착하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기를 모니터에 연결하는 박스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눈에 맞게 한 번만 설정하면 그 후부터는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세에 따라서 본인이 좀 조금 더 눈동자를 쉽게 좀 움직이시는 그런 자세들 좀 잡아줘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기의 특성상 또는 뭐 조명이라든지 또는 햇빛의 이제 영향들도 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환경적인 평가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가장 사용하시는 분이 최적화된 곳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거나 바닥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난관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 모듈인데요. 필요에 따라 수동 휠체어에 탈 부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바이크 전동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수동 휠체어를 전동화를 시켜주는 이제 기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바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퀴를 이제 모터로 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모터부가 되어져 있고 이 모터를 구동시키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라든지 이제 전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이제 이쪽 옆 측면으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브레이크고요. 수동 휠체어의 전동 모듈 합체. 장착하는 방법도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좀 전에 힘겹게 오르던 오르막길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동. 가파른 회전도 통과. 바퀴의 폭이 넓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요.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크루저 기능을 실행해 일정 시간, 일정 속도로 쭉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주는 보조기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어머, 저 사람 완전 우리 프로그램에서 찾던 사람이야. 저기요. 네, 저요?
옷 입은 스타일이 너무 멋져서 그러는데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올여름 최신 트렌드인 줄무늬를 입어 훈남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아, 예. 잘난 척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옷이 그렇게 괜찮나? 그러잖아, 방송은 언제 나오지? TV나 좀 봐야겠다. 우와, 내가 인터뷰한 영상이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니, 패션의 완성은 스트라이프다. 스트라이프 셔츠와 레드 계열의 넥타이로 포인트. 이상하네. 분명 이쁜 줄무늬 옷이었는데 이상한 무늬가 생겼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세계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진 속 줄무늬 셔츠, 에스컬레이터와 모기장.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줄무늬가 있어요. 보면 살짝 어지러운 거. 눈 아파요. 카메라 흔들려서 찍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색깔이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난잡스럽다는 기분이 들어요. 너는 어떻니? 좋습니다. 좋아요? 왜 좋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냥 인터뷰하는 게 좋다. 글쎄요. 아, 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지? 스프라이트.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스프라이 사이다 이름 아닙니까? 어우, 보기만 해도 어질러질.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낯선 이름을 가진 이 무늬는 물결 무늬라는 프랑스어가 그 어원으로 이름 그대로 물결처럼 일렁이는 듯한 무아래 무늬입니다. 과연 이 무아래 무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아래 무늬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무늬들이 서로 겹쳤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늬를 무아래 무늬라고 하는데요. 이 무아래 무늬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위상이 비슷한 서로 다른 두 빛이 겹치게 되면 진폭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간섭 현상이 주된 원인이 돼서 무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아래 무늬는 소리의 맥놀이 현상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종소리인데요. 종소리를 잘 들어보면 종을 치면 진동수가 비슷한 두 개의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며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맥놀이 현상이 소리로 들렸다면 무아래 무늬는 맥놀이 현상이 소리 대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하나 따로 볼 때는 멀쩡한 모기장을 두 개로 겹치니 물결이 치듯 일렁일렁 생기는 무아래 무늬. 빛도 소리와 마찬가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똑같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두 가지 무늬가 만나면 파동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모기장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꼭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평행선에 위치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동그란 모양, 네모난 모양, 하트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크기, 위치에도 비슷한 주기로 반복되는 무늬만 겹쳐준다면 무아래 무늬가 발생한다는 말씀. 그런데 너무 오래 보지는 말아요. 일렁이는 물결처럼 뿌리의 속도 울렁거릴 수 있다고요. 정의 완벽한 핏도 망치고 인터뷰도 망친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무아래 무늬.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이 무아래 무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우리 몸속 척추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인체의 굴곡에 따라 생긴 마치 등고선과 같은 무아래 무늬로 체형의 이상을 눈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배에 커다란 무아래 무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제 착각이겠죠. 무아래, 너 나처럼 아주 어지러운 친구였구나.